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크리스탄 티파티 두 번째 하이스쿨 뮤지컬 발매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 공연 또 이렇게 밴드 셋으로 거의 작년 연말에 하고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좀 흥분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네, 그래서 이번 앨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소중한 주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부터 조금 설렜는데 또 아침에는 또 아침이라고 좀 서늘한 그런 가을의 느낌이 나더군요. 네. 여러분 조금 발전하셨네요. 저도 좀 발전했나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를 안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저 크리스탈 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내향인이거든요. 그리고 팬들도 좀 그렇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극복하려는 꼭 극복을 막 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좀 앨범을 여러분들 재밌게 많이 들고 듣다가 오셨을 거잖아요. 라이브로 좀 그거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또 이렇게 입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트랙리스트를 외울 정도로 들으셨다면 다음 곡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기성녀. 맞습니다. 미성현입니다. 아이고야. 첫 곡들이 너무 세서 체력이 딸림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미성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만 카라가 뒤집혀진 채로 랩해주셨습니다. 제일 뭐랄까 사운드적으로 시끄러운 것과 이제 또 데뷔되는 무대를 앨범에서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공연을 봐서 여러분들 바뀐 것에 또 눈치채셨나요? 멤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베이스의 이혜지. 씬에서 만나기 힘든 동갑내기라 네, 어쨌든 저희 혜지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맘때 지났나? 아닌가? 어떤 때 지났나? 제가 혜지 결혼식 가서 얼떨결에 부케를 받고 왔었는데 벌써 이렇게 1년이 되었다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드럼의 뉴페이스입니다. 김가은입니다. 너무 귀엽죠. 진정한 사실 오늘 앨범 컨셉에 가장 맞는 분이신데 그 미성년을 탈출하신 지 1년도 안 된 분이셔가지고 네, 어쨌든 이번에 저의 공연을 함께 해주고 되었는데요. 네, 가은 양에게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팀의 유일한 남성 팀이 되어버렸는데요. 청일점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옷도 저렇게 다른 리턴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나 제희 군에게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친구들과 네, 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앨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한 달 됐더라고요. 앨범 사실 공연을 기획할 즈음에도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앨범을 내니까 공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앨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앨범 발매 공연이라는 걸 하지? 그 단어 자체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맨날 듣는 단어인데 앨범 발매 공연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오게 되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부터 저는 좀 가을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물론 절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할지? 입추 이런 거, 처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정했어요. 제 마음으로. 어제 사실 밤까지는 되게 센치했거든요. 좀 그런 기분 안 드세요? 겨울 냄새가 나면은 조금 슬퍼지는 거 모르시나요? 알아요! 네. 근데 또, 그치. 근데 또 이제 아침이 되니까 약간 딱 그 날씨였어요. 운동의 날씨. 네. 네. 반응 너무 감사해요. 그런 기분으로 오늘 공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사실상 제가 이제 데뷔 10년 차거든요. 어쩌다 보니 저를 얼렁뚱땅 이렇게 데뷔 싱글이란 걸 하게 해준 곡이 이제 보이즈 캐러밴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리메이크를 해서 싱글로 먼저 보여드렸었고 앨범의 중심이 되는 곡이 되었는데요. 네, 보이즈 캐러밴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벗어도 될까요? 네. 헤드셋 벗으면 문제가 머리가 어떻게 될런지. 하이스쿨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앨범을 2년 전부터 이제 구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조트의 기분을 이제 싱글에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달인이 들어있는 핑크무비 감독판을 발매하고 냈던 싱글이 조트의 기분이고 미성년이었거든요.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다 보니 굉장히 큰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이가 있는데 2년 가까이 이제 약간 고등학생 호소인 되는 느낌 같은 좀 민망한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만큼 좀 과거에 갇혀 있긴 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앨범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요. 데미안을 읽었어요. 그 네, 청소년 필독 더서버로 유명한 구전이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읽게 됐는데 그 되게 성장 소설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또 이제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그게 되게 그 자아가 생기는 그 뭐 청소년기나 이렇게 젊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그러니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고 느낀 거는 그냥 인생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연에서도 한 번 얘기했는데 성장이나 저 너무 지겹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브락사스 이런 거 나오는데 계속 제가 제 자신을 깨 나가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그 어릴 때보다 훨씬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내가 이렇게 어릴 때의 노래에 집착을 사실 집착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좀 아시죠? 네.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조금 그런 게 단순히 그냥 어릴 때라서 좋았다라기보다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계속 그 허물을 벗고 예, 변태한다 그러죠. 아닌가? 개그도 조금 넣은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7의 소나티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오실 때 음악 들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노래를 소나티네라고 제목을 지었었냐면 제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 진짜 길게 다녔었어요. 그냥 기억도 잘 안 날 때. 그러니까 어머니도 피아노 치셨고 이래가지고 피아노를 다녔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다지. 그러니까 뭐 그냥 가니까 가고 열심히 했는데 막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피아노 곡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저희 때 뭐가 유행했냐면 노담의 칸타빌레가 클래식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이제 피아노를 학원을 다니기에는 이제 컸죠.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 이럴 때는 전공생이 아니면 또 이제 그런 학원에 가면 안 되잖아요. 초딩들만 있고. 그런데 이제 막 그런 클래식 음악들을 막 들으면서 아 이렇게 좋은 음악이었던 걸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다 그런 이제 좋은 유명한 곡들이 소나타잖아요. 그래서 아 소나티네는 조금 저랩을 위한 것인가? 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의 제목을 이제 그게 조금 아직 자라기 전에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소나티네라 지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걸 어쨌든 발매를 해야 되니까 알아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길이의 문제였더라고요. 소화팅을 좀 더 짧은 거, 간단한 소극집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작곡할 당시에 저는 저 마음대로 이제 그 소나티네라는 거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네, 17의 소나티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곱의 소나티네와 지금은 베타 테스팅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은 베타 테스팅도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싱글 버전도 라이브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 버전의 라이브는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것도 이제 피아노 버전이었어요. 뭔가 베타 테스팅이 조금 애를 먹이는 스타일인데 이 곡마다 좀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베타 테스팅은 좀 편곡이 잘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걸 확실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게 제가 굉장히 곡을 만드는 초반에 만들었던 곡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뭔가 조금 경험이 없이 해버려서 그런 걸까? 하고 생각을 했었고 편곡을 도와줬던 생호 오빠가 제일 애를 먹지 않았나. 근데 이게 마지막에 또 이게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엄청 했었어요. 네, 앨범 만든 얘기들을 좀 하자면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에게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곡이니까 저는 그런 항상 발표하지 못한 곡들이 계속 있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데뷔를 하기 전에 또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곡들을 다시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짝 트렌드가 여기 맞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정규 앨범을 이제 구상할 때 살짝 틀게 되었던 사연인데요. 막상 또 마지막에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그랬는데 엄청 또 급하게 한 게 있었어요. 저희 오늘 음향을 도와주시는 허정욱 감독님 뒤에 계시는데요. 허정욱 감독님이 이제 저희 그 앨범 미싱을 남겨두고 디스크가 터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부상톤으로. 근데 이 오빠 약간 변한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이제 절제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저가 약간 좀 이렇게 막 좀 선에 넘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잡아주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과감해져서 저 1차 믹스를 받았는데 이게 뭐지?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던 거는 원래는 좀 정돈된 거에서 이제 막 오버하는 스타일로 가던 게 이렇게 된 거를 약간 이렇게 가는 작업으로 했었고 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자 집에서 작업을 하고 그랬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앨범 발매 공연이라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버디버디라는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버디버디가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리랑 TV에 나왔었어요. 진행해주시는 분께서 KT님께서 그 아마 그 10대 시절 좀 어렸을 때까지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버디버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어쨌든 버디라는 이제 영어가 있으니까 대충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분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었다고 그때 얘기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되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또 얘기. 버디버디는 친구에 대한 노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앨범에서 여러 가지 제 10대 때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이제 좀 명확하게 친구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곡이고요. 그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락을 좋아했었어요. 그 친구는 서태지를 되게 좋아했었고 저는 약간 걔보다 우월감을 느껴서 서태지? 막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뇌를 좋아했기 때문에 뇌를 거두어준 이제 서태지 컴퍼니에 대한 약간의 그 감사합니다 보다는 조금 삐딱해져야 된다는 그런 중2병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집에다가 이제 굉장히 분란을 만들어 놓고 엄마 아빠 엄청 싸우고 제가 왜냐면은 이제 아버님이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이제 라인업이 뜨고 아빠를 물밑 작업을 해놨어요. 고3이 되는데 이제 진짜 갔다 오면 열심히 할 자신 있다. 아빠 설득이 된 거야. 그래서 엄마 알면은
뭐라고 하니까 일단은 조용히 하고 이제 가기 직전에 터트려서 이제 거의 집안 냉장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던 내용인데 이제 그 친구랑 갔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이제 거기 막 호텔도 잡아주셨어요. 코모도 호텔이었나 어쨌든 그런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근데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는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쯤에 이제 만든 노래였는데 네 그걸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고 사실 제가 또 TMI를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제 10대 때 락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막 라이브 찾아보면 다 이제 유명한 락스타들은 다 락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락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20살 되면서 막 락페 3일권 꼭 갔거든요. 이제 깨달았죠. 아 나는 락페 체질이 아닌가. 아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너무 재밌고 막 원래 술도 마시면 안 되는데 막 어디서 맥주 하나 얻어먹고 너무 짜릿하고 그때 행복 그 상상하면서 20살 때 갔더니 아 너무 이거 돈 주고 고생을 하는 것 같네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당일치기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네 말이 많아졌네요. 버디버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벌써 앨범의 마지막 곡이 되어버렸네요. 네. 하이스쿨 뮤지컬 좀 짧나요? 네. 네. 더 좋은 곡들 또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또 가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좋았다가 슬펐다가 또 추석이었잖아요. 지난주가 저는 뭐 어디 가지는 않았는데 공연 준비도 하고 하느라 저는 사실 이제 그 명절에 고향에 안 내려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다음엔 좀 내려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랄까 가족을 자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왜 했지? 아, 이거 있었는데 네. 그리고 어쨌든 조퇴 기분을 또 사실은 조퇴 기분 좀 발표한 지가 됐잖아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밴드 버전에 들려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오늘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다. 이 벨로주에서 한 공연, 벨로주도 제가 2년 만이에요. 그때 공연을 많이 안 해봤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앉아서 보러 와주셨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2년, 네. 잘 보입니다. 2년이, 그 2년, 네. 2 years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저는. 나만 그런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고 막 공연을 많이 하고 나서 이후로의 그런 어떤 이것 여정들이 되게 짧게만 느껴지는데 또 뭐랄까, 팬분들을 만났을 때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뭔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미성년이었는데 이젠 아니다. 이런 거라든지 첫사랑이 좋아했던 음악이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이제 그래서 뭔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뭉클하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한 페이지가 됐구나. 약간 우글거린다. 근데 제가 그럴 때 제일 음악을 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연을 가지고 또 누구랑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가을을 또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태의 기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앨범 뭐 쇼케이스라기에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발매 공연이다 보니까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 세트가 아쉽지 않나 하는 마음에 저의 이제 어쿠스틱스에서 준비했는데요. 소박하게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오면서 보셨겠지만 굿즈를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선불복도 이제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 힘을 얻었는데요. 조금 먼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저 보이즈 캐러밴 백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가 낸 아이디어인데 생각보다 커가지고 약간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제작의 세계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걸 입었어요. 이것도 곧 받으시겠지만 지금 앨범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주문하셨던 분들 또 안 못하셨던 분들 좀 뒤에 제가 정리가 되면 잘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 곡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는 곡에
열심히 분들 사랑의 날을 못 들으시면 아쉬울 것 같아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쵸. 또 저 다음에 공연도 있어요. 10월 달에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10월 15일이었나? 화요일이에요. 망원동에서 하는데 제가 공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연이나 활동할 때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1집을 낸다는 게 그 저는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괜히 이제 저는 제가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태초에는 약간 욕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누가 목표 음악할 때 목표 이런 걸 물어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앨범을 내는 것이다 그 정도 하나 했으면 됐지 약간 이런 또 쿨한 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하고 나서 더 이제 아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또 저의 노래에 보면 약간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도 막 밴드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도 하고 막 대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이제 혼자서 그 곡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시기에 나의 그런 타이틀곡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삐거 선생인 거죠. 저는 사실 이 삐거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뭔가 굉장히 제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풀자면 제가 지니 매거진에 이걸 좀 자세히 썼었는데 제가 이제 망상을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것저것 이제 내가 만일 뭘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저는 그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쌍둥이 여섯 쌍둥이 남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딸 셋, 아들 셋이어야 되고 집을 이제 막 도면에 그리고 3층 집이어야 되는데 이 방은 어떤 컨셉으로 한 거 이런 거를 하는 걸 재밌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앨범을 낸다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B급 선생 이거 괜찮다 그때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 곡이 뭔가 내가 발표를 하거나 하더라도 뭔가 메인이 될 곡이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편곡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세고 오빠가 그 편곡을 해줄 때 편곡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 노래가 뭔가 이 앨범 이번에 작업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이목을 끄는 어떤 캐치한 도입부가 있어서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걸 타이틀곡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썰이 뭐냐면 저는 근데 그 선생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조금 밉지만 악덕한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그 선생님의 조금 단점은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부실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렇게 한잔 하고 들어오실 때도 있고 점심 시간에 어디 나가서 뭐 그런 이제 그런 게 조금 싫긴 하지만 막 패고 막 폭언을 하고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정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썼었는데 근데 왜냐면 조금 이제 야자 시간 이럴 때 좀 이상한 걸로 트집혀서 혼내니까 그런 게 짜증났었는데 이제 세가 오빠도 그렇고 저기 정욱 오빠 엔지니어 해주신 이 분들은 이 노래를 거의 막 진짜 흑화한 거의 막 개 양아치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뮤직비디오 감독님도요 처음에 저 여자애를 뒤에 타잖아요. 근데 막 문신 있는 이런 할리 타는 남자애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노래가 그게 아닌데 이랬는데 막 저보고 여고생들은 원래 막 그 문신 있는 오빠 뒤에서 라이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정욱 오빠도 이 노래를 엄청나게 막 엉망진창으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 더 빡세게 뭐 걸고 이거 걸고 저거 걸고 막 이러다가 진정해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한 것이 그분들은 선생님들이 다 미워한 거예요. 겁나 많이 맞아서 남자들이잖아요. 진짜 막 개맞듯이 맞았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아 그래서 뭐 같은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약간 악의가 있어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고 지금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들려드릴 곡은 상처가 반짝반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는 또 저의 한때 저의 타이틀곡이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네, 갑자기 만담을 해버렸는데
이 노래에 대한 이제 친구의 이야기를 빌려서 만들었었어요. 제가 이때 당시가 사랑의 달인 이런 거 만들 때쯤이었는데 사랑을 사실 안 해봤거든요. 연애를 안 해봐서 좀 뭔가 그 이슈가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약간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주면서 만들었던 곡이었었습니다. 상처가 반짝반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EP가 핑크무비 감독판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 트랙수로 치면 거의 앨범이랑 같은데 그 막 핑크무비가 사실 그 로망포르노랑 같은 의미거든요. 이제 막 그런 노래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하이스쿨 뮤지컬 이래도 되나 할 거면 진작에 할 거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느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그 두 앨범 그 화자는 네,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 보이즈캐 아까 사실 이렇게 오늘 멘트 뭐 할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기 드럼 치는 친구 이름이 가은이거든요. 김가은인데 그 저희 정욱 오빠가 잘못 알아듣고 나은이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리허설하면서 계속 나은씨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은 이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 20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성함이 가은씨인데 왜 제가 자꾸 나은씨라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이러니까 제가 아가씨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가씨 드럼 소리 괜찮아요? 막 이래서 가은이 아가씨 모니터 잘 돼요? 어, 굉장히 편견이 없다. 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끼리 재밌었는데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터뜨렸네. 저 약간 자신 없었거든요. 아니 재밌는 걸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하지? 하는. 하여튼 아 근데 이건 또 사이드고 뭐가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 진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금 마무리 마지막 곡입니다. 다리 아프실까봐.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나 진짜? 왜냐면 이게 마지막 곡이 또 그러면은 약간 즉석에서 빨리 곡을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아닌데 원래 그래도 조용하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아,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생일이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헉! 언제세요? 아니, 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 며칠이세요? 25일이요. 25일이요? 25일보다 내가 더 가깝다. 어머, 죄송해요. 내일이요. 네? 내일이요. 어떤 곡을 원하시니까? 아, 없으시면 혹시 양보를. 아, 어떤 곡 해드릴까요? 아, 낭만파 AI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 그곳에 다 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안 듣고 가면 서운한 노래 있잖아요. 네, 카리라이스 들려드리고 오늘 정말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세요. 돌아오는 집은 따뜻할 겁니다.